미사일은 타원형 궤도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산 인근에서 발사한 만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北韩是在14号上午当地时间9点多，朝江原道圆山东北部海域发射多枚巡弋飞弹。飞弹飞行约23分钟后击中目标靶船。隔一天，北韩官媒证实，这次同样是由金正恩亲自坐镇监督，还明确指示要增强北韩海军力量。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상대 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 배치하고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키시면서 金正恩下令不要再用口头表述，而是要用实际行动捍卫海上主权。 이 자리에서 NLL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 주권을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而这也是北韩今年第5度试射巡弋飞弹了。1月24号和1月28号都是试射新型的战略巡弋飞弹火箭矢331。1月30号又向西部海域发射了箭矢2飞弹。2月2号又进行新型的地对空防空飞弹试射。 실험이라는 거에서 훈련이라는 걸로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운영을 위한 훈련 개념, 요 개념이 아마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南韩专家分析，北韩不断提升巡弋飞弹的性能，对南韩的防空系统来说，挑战和威胁都不断增加。 네, 기본적으로 조기에 탐지할수록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중첩해서 이렇게 감시하면서 잡는 거죠. 不只是飞弹，北韩官媒在12号才对外宣布，在240毫米的多管火箭炮发射器上研发出一套可控炮弹和弹道控制系统，渴望提升精准度。 북한이 300mm나 600mm에는 다 유도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240mm급에도 탑재를 해서 사거리와 정확도를 좀 더 높였다고 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而北韩不只是曝光这些武器的试射画面，还同时公布了金正恩的视察画面。光是今年以来，金正恩就至少3次现身军工厂，这也让南韩专家分析是别有目的。 북한의 무기 개발에 봤을 때 김정은 창단은 거의 개발이 끝난 상황이죠. 이 정도 20차례에 가깝게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의 뭐 개발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金正恩的出现还有异常频繁的飞弹试射，都让专家怀疑北韩的真正目的是要向武器采购大国俄罗斯看看北韩的飞弹性能。因为如果只是单纯的向南韩军事恫吓的话，根本就不需要公布飞弹击中靶船的实测画面。而且从去年底以来，北韩和俄罗斯关系急速升温。 现在还开放了俄罗斯团客旅游，是北韩在疫情后首度开国门。интересно，ну во-первых, мы любим горные лыжи, и в этом месте хочется побывать, потому что, наверное, это пока самое закрытое место было для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и, поэтому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四天三夜的俄罗斯团现身在平壤机场，大家满脸笑容，一脸新奇，直奔滑雪胜地，还有俄罗斯网红来开箱北韩的零食旱冰棒。各种游记 vlog 俨然是北韩最好宣传。北韩热情地往俄罗斯靠拢，传出俄罗斯还解冻了部分北韩金流。看来两国不只是互相取暖，还各取所需，要把利益最大化。TVBS 新闻综合报道。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